just able to pick, you know, grasp things and let go of them. I can't do that without it. Helping with the spasticity too. My fingers are a lot looser than they used to be. 브래드가 팔에 착용하고 있는 전기 자극기는 치료 보조기와 조절기로 이루어져 있다. 조절기는 치료 보조기에 내장된 전극으로 말초 신경에 전기 자극을 보낸다. 이 전기 자극은 동시에 다섯 개의 근육을 자극하게 된다. 팔 윗부분 두 개의 근육과 아랫부분의 두 개의 근육, 그리고 엄지손가락 근육이다. 이들 다섯 개 근육의 협력을 통해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자극을 이용한 이러한 반복 훈련은 잃었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Because once you can get the hand engaged, then you can begin to engage the shoulder and the elbow and begin the rehabilitative process. Our goal is for him to use this for an hour, begin to get those muscles working again, and then take it off and do the same thing without the device. That's the goal. 1999년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은 마가렛. 다리 근육이 천천히 마비되더니 결국엔 혼자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In the beginning it wasn't as bad, and it progressively got worse to where I needed the therapy just to get around. I used a cane and a walker. It would make me fall down. So I did less because of falling down. 마가렛은 2007년 11월부터 전기 자극기를 착용하고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전기 자극기는 일상생활을 할 때나 환자들이 걸음을 걸을 때 도움을 준다. 자극을 받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팔을 떼는 것을 보다 쉽게 해주고 걸음걸이는 그만큼 부드러워진다. 다리에 착용하는 전기 자극기는 외부 케이블과 연결고리를 없애고 무선으로 통신을 한다. 센서가 보행 단계를 감지해 전기 장치에 무선 신호를 보내면 전기 자극으로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 특히 발목으로 가는 근육을 자극해 발끌림을 최소화시킨다. A big difference. I can walk more confidently with the bioness than I could without it. 걸음을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보다 자연스럽도록 도와주는 장치도 있다. 미국 타임지가 2004년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던 레오니가 그것이다. 무릎 관절을 잃은 환자를 위해 개발된 인공관절 레오니. 부피임 센서, 각도 센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자기 위변 유체 구동기로 이루어져 있다. 부피임 센서와 각도 센서는 걸음 속도나 상황에 따라 힘과 각도를 측정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초당 1000번의 빈도로 전류의 강약을 조절해준다. 자기 위변 유체 구동기엔 서 있을 때와 걸을 때 최대한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핵심 기술이 담겨있다. 안을 들여다보면 60개의 얇은 철판이 있고 각각의 철판 사이에는 MR, 즉 자기 위변 유체가 들어있다. 미량의 철분이 들어있는 MR은 전류나 자기장이 가해지면 딱딱하게 굳었다가 이를 차단하면 다시 액체가 되는 물질이다. 이런 액체와 고체 상태의 변화는 초당 1000번의 빈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보행 중 무릎이 굽혀지는 순간엔 액체, 무릎이 펴지는 순간엔 고체로 바뀐다. 정상인과 별 차이 없는 자연스러운 걸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002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이 마비돼버린 윤웅경 씨. 안녕하세요. 이곳 재활공학연구소를 찾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걸을 수 없으리란 절망에 빠져있던 은경 씨의 마음속에 작은 아마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동력 보행 보조기가 그 희망의 시작이었다. 마비 환자의 재활치료와 함께 심리적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동력 보행 보조기. 에너지 소모와 피로도가 적어 근력이 향상되면 장시간 보행도 가능하다. 동력 보행 보조기는 양쪽 고관절 부위에 인공 근육을 부착, 공기 압력을 이용해 보행을 도와준다. 예, 구동 원리는 이쪽에 보시는 에어 펌프에 의해서 에어가 발생을 하고 발생된 에어들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좌측 우측에 인공 근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 근육으로 이동된 공기 압력들이 하반신 마비 환자들한테 보행을 위한 그 근육에 인공적인 근육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좌측 우측을 솔밸브에 의해서 교차로 주게 됨으로 해서 교차 보행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실험실 안에 설치된 8개의 적외선 카메라는 피실험자의 몸에 붙여놓은 센서를 감지, 제어 시스템에 무선 신호를 보낸다. 변하는 근육의 상태를 감지하는 신호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 다리의 교차로 공기 압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걸어야 되나 그런데 또 이렇게 걸으니까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걸어서 이걸로 인해서 계단도 올라가고 싶고요. 좀 뛰어다니고도 싶고 그러고 싶어요.